산체스, 별일 없지? 아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집에 누가 있어? 뭐 박 형사 다리에 붓기가 덜 빠졌다고 미라 씨가 어제 네 방에서 재웠어. 또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미라 씨가 뭐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면서 식사 중이었지. 근데 또 식사 중이었는데 박 형사 동료분들이 휴일이라고 문병을 왔네. 또 오신 김에 또 뭐 마당이 좋다고 사온 수박을 자르고 계셔. 야, 보기 좋네. 미라가 또 우르르 불러드렸구나. 찬성아, 집이 아주 안전해졌어. 만월이가 준 향초 덕분에 이게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미라 씨가 형사님들 불러드린 덕에 아주 이거 뭐 치안 걱정할 일이 없어. 형, 미라 바꿔줘. 내가 한마디 할게. 아, 됐어. 미라 씨도 나 혼자 있으면 우울할까 봐 신경 써주는 걸 거야. 시끌벅적하고 좋네. 아니 뭐 마당에 잔디 상할까 봐 그 신경 쓰느라고 내가 딴 생각할 틈이 없다, 찬성아. 찬성아, 그러니까 나 걱정 안 해도 돼. 괜찮죠? 제가 사왔어요. 아닌가? 야, 뭐야? 아, 다쳤잖아. 팔은 멀쩡한데? 팔도 안 괜찮게 해줘요. 조용히 먹을래? 나이지. 미라 씨랑 맞다. 박 형사랑 뭐 원수처럼 맨날 싸우는 줄 알았는데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사이 좋네. 걱정 안 해도 되겠어. 이 집에서 곧 나갈 것 같아. 찬성아, 나 수박 먹으러 가야겠다. 끊을게. 산체스, 형사님들이 사온 멜론 드세요. 네, 많이 오세요. 우리 같이 먹어요. 미라 씨, 그 멜론은 이 집 냉장고에서 나온 거예요. 아 그런가?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이 고마워요. 아이 뭐 어때요? 예? 예전에 사장님이 호텔로 초대했던 여자분 있죠? 호텔이 너무 좋아요. 그 여자분이 구지배님 친구라죠? 맞습니다. 그분의 전생이 사장님과 관련이 있습니까? 악연이었겠죠. 저희는 한 번도 사장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처럼 한 풀고 떠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데 사장님을 묶은 나무는 변했고 그건 아마도 구지배인님과 구지배인님이 불러온 인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.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 여자만이 아니라 다른 인연이 더 오나요? 이미 왔고 아마 곧 또 올 겁니다. 그 사람도 아마 내가 이 여자 곁으로 불러올 겁니다. 마하고신이 구지배인님을 이곳으로 들인 이유가 그거군요. 그럼 구지배인님도 사장님과 전생 인연이 있었겠네요. 전 아닙니다. 그래요? 이상하네요. 전생에 아무런 인연도 없다면 왜 굳이 구지배인님을 택했을까요? 신이 벌인 일이니 이유가 있겠죠. 어쨌든 그 결과는 사랑이 되었으니까요. 제가 계속 같이 있을 겁니다. 사장님이 참 안 됐네요.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.